술은 질리지가 않아. 적당히만 마셔. 사람은 질릴 수 있는데. 아니 그래놓고 원샷 노브레이크를 안 하셨네요. 아직 입에 안 대셨어. 가자. 오빠 물론 원샷이겠죠? 오빠 물론 원샷이겠죠? 반샷 안 돼요? 반샷 안 돼요?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? 그거 해. 오 이거 해. 오 그렇지 저는 처음은 어쨌거나 우리 좀 훈훈하게 개문식 한번 가보시죠. 야, 훈훈하게 개문식. 네. 이미 처음에 그냥 형님 먹을 거 다 먹고 편하게 시작합시다. 한번 시원하게 그럼 천만. 아 근데 저는 석천이 형 작품이 그게 약간 미스테리 이런 건데 그 지난번에 퍼즐. 퍼즐 봤는데 네. 형이 거친 역할로 나오는데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네. 아, 그래. 너무 어색한 거예요. 웃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삐 하면은 뭐 야이 파인애플아 그러면 보통 야이 파인애플아 이렇게 하시죠 형이 야이 파인애플아 이러는데 형이 야이 파인애플아 근데 욕이 해봐 이러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. 흉내 잘 내네요 이게. 잘한다 진짜. 저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. 망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요. 아, 와, 멋있다. 인정. 이렇게 잠깐만 이 정도면 거의 형님 이 정도 영혼 없는 거면 슬레이트 치는 거 아니에요? 네가 더 미워. 아니 옆에서 아까도 난 열심히 쳤는데 네 한마디에 그렇게 돼버린 거야. 아니 형님 아까도 와 멋있다 감동이다 하는데 분명히 옆에서 형이가 싸건 새우를 드시고 멋있다. 이게 촌사람들이 어떤 그 말하는 표현 방식이지. 핫바디가 뭔지 아세요? 핫바지 말고요. 핫바디요. 형님 핫바디요. 핫바지 말고요. 나 이 친구 마음에 들어. 핫바디요. 아 죄송해요.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양할게요. 정말 저 너무 존경하는데 사양할게요. 저. 이철아 야 임마. 사양할게요. 저. 이철아 야 임마. 네. 이철아 형은 네가 좋다. 삼촌이 얘기하는데 말이야 이놈이. 자 핫바디. 뭐? 그래서 지금은 형 없어요. 무슨 그 해군 모자랑 반스만 입고 막 뭐 했잖아요. 반스만 입고 막 뭐 했잖아요. 뭐야 그 자세는. 막 뭐 이런 거 했어요. 썸을 쓰고. 제가 야 이처럼 아니 반스는 좀 그렇다. 반스. 자세가 제가 그랬나요? 이 자세 맞잖아요. 이 자세 맞잖아요. 아니야 그 자세 아니었을까. 이 자세 아닌가?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사실. 그때가 연봉 2,300씩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.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. 아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그러면.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내보내려고. 갑자기야. 네. 자 다음 질문 가볼까요? 네. 네, 여기까지만 내보내고 저희가 자극적인 기사도 좀 필요해서요. 잘해. 석천 형님 이태원 한번 가야 되는데 진짜 맛있는데. 맛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. 맛있었어. 지금 몇 개야 그 지점이? 13개. 몇 개? 13개. 야 그걸 근데 어떻게 다 관리하냐? 매니저들이 있고 우리 총괄 매니저가 또 있어. 우리 회사를 차렸어. 회사. 그럼 거기에 관련된 사람마다 굉장히 사람 많겠네. 200명.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. 그게 자 우리 오늘 이 안주적으로 굉장히 풍년인 게 우리 석천이 형 400여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400여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우리 홍석천 스페셜. 부산이랑 일본이랑 LA 지점까지 해서 약 가게만 해도 4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해요. 400여 개? 네, 400여 개에다가 아, 제가요? 네, 매니저들만 800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구나. 그러니까 태국 그 왕족들도 분점 하나 달라고 지금 난리래요. 왕족끼리 다퉜다면서요. 아 그럼 여기 왜 나온 거야? 여기 가게 보러 오셨어요. 아, 왜냐면 가게. 여기 부자들이 더 모으려고 여기 나와서 또 가게 온 거에서 400개를 이래서 부자가 되는 거야. 야, 이 더러운 놈이네. 이래서 부익부 비닉빈이 생기는 거지. 역시 사람은 찬란한 뭐 어떻게? 찬란해야 돼, 빛이. 찬란하게 빛나는 뭐 그런 노래 있잖아. 뭐 이거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죠? 이러다가 한두 명씩 슬금슬금 믿다가 루머가 이렇게 확산되더라고요. 제가 왜냐면 서장훈 형도 재산 6천억 원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. 네. 제가 맨날 방송에서 6천억 해가지고